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스팟라이트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철원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철원은 서울에서 약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여행할 곳은 직탄폭포, 은하수교, 고석정, 고석정 꽃밭,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한부연 폭포를 둘러볼 텐데요. 철원에 볼거리가 많지만 주상절리길을 중심으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궁금하신 여행지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직탄폭포는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서 와봤습니다.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이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 누가 지은 건지 일단 올해 가뭄이 있어서 물이 없기도 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이아가라 폭포는 좀 넓어서 그런가? 어쨌든 비가 많이 오면 볼만은 할 것 같습니다. 폭포의 높이는 3m에서 5m이고 폭은 80m입니다. 다음에 올 땐 물이 많을 때 와서 감상해야겠습니다. 이곳에서 주상절리길을 따라 내려오면 송대소가 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조금 더 내려와서 은하수교에서 주상절리를 보려고 왔습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잠시 주차하고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는 흔들다리는 아니고요. 아래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무섭긴 합니다. 다리 중간에서 주상절리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차로 5분 정도 가시면 고석정이 나옵니다. 고석정은 관광정보센터도 있고 온천도 있고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철원 관광지의 중심지 같은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고석정 꽃밭도 있습니다. 고석정은 조선시대 의적으로 활동했던 임꺽정이 숨어서 활동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드라마 촬영, 영화 촬영지로 굉장히 많이 나온 곳입니다. 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가 고석암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31도라서 굉장히 더운데요. 고석정은 역시 맑은 날 와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래 선착장까지 내려가 볼 수 있는데요. 물이 정말 맑습니다.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긴 한데 고석정 암자는 그늘져서 시원하더라고요. 여기서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조금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차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상절리길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한 3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가기 전에 좀 체력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개통했고요. 이곳은 순단 매표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료는 만원인데 5,000원권 지역 화폐를 줍니다. 철원 지역 카페나 밥집에서 쓰시면 됩니다. 입장하실 때 음료나 음식은 반입 금지고요. 물은 괜찮다고 합니다. 편도로 3.6km인데요. 길이 하나여서 그냥 길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 주상절리 협곡과 순담계곡에서 절벽을 따라 걸으시면서 풍경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가시면서 총 13개의 다리를 만나게 되고요. 10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가실 때 꼭 물 챙겨 가세요. 우와, 힘들어. 어디야?
되돌아갈 체력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다시 주차했던 곳으로 가는 중에 산부염 폭포를 보고 갔습니다. 혼자세요? 네. 진단으로 가야죠? 네. 걸어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가요? 걸어서. 기사님 제가 여행 유튜브 찍으러 여기 철원을 왔어요. 아 예예예. 여기 뭐 볼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직탕 폭포를 갔다가 은하수교는? 은하수교를 이렇게. 보면은 예. 송대소를 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죠. 송대소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잘못 갔네 그러면. 여기 요 산. 아 이 산이에요? 여기 마을 지나서 좀 올라가면은 차로 한 2, 3분만 올라가면 산부염 폭포가 있어요. 아 기사님 그러면 이거 차 타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차 타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 기사님 저 그러면 들렸다가 주세요. 그럴까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지역을 보면은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와도 택시기사님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하고 와도 여기 계신 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뭐 꽃밭이 뭐 유명하다 그래서. 아, 고석정 꽃밭. 고석정. 근데 네. 올해는 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추워가지고 꽃들이 꽃이 피다가 그냥 얼었어. 어떡하냐. 꽃밭이 화려하지가 않아. 그냥 꽃밭이니까 가보는 거는 뭐. 아. 그런데 작년만 못한가 봐요. 작년만 못하죠. 아. 계절이 밤에는 추워가지고 꽃잎이 폈다가 네. 밤에 추우니까 이게 시들시들 집어들어 버렸어. 아 어떻게. 성일교 가보셨어요? 성일교? 성일교 처음 들어봐요 기사님. 성일교는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기 위해서 네. 이 한탄강을 건너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 아 그래서 도로를 만든 거야 딱. 아 지금도 있어요? 아 있죠. 아 있어요? 아. 다리를 만들었어. 다리를 만들다가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절반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우리 육군이 미군이 진격하면서 아 반대로 올라갈 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과 김일성이를 앞자를 따서 생일교라고 그래. 좋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기사. 직탕 폭포는 봤어요 아까. 직탕 폭포도 주상절이 바위로 돼 있어. 아 주상절이 바위 자꾸 떨어져 나가 이렇게. 근데 안타까운 게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러니까 아유. 물이 많이 안 흐르더라고. 물 많이 있으면요 래프팅 하러 토요일날 일요일날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래프팅 타러 엄청 오는 동네예요 이거. 아 한탄강이 유명하죠. 근데 물이 원체 없어. 지금 작년 가을부터 비가 안 와가지고 아 너무 가물었어요. 여기가 영화동 터널이고 여기가 산부염 폭포예요. 이거예요? 네. 아 멋있다. 와 기사님 덕분에 여기 절경을 보네요 제가. 역시 얼마나 나가겠어. 그쵸. 깎아주면 아이 뭘 깎아주세요. 다행히 안내해 주셔가지고 편하게 왔어요. 진짜 멋있다 근데. 직탕 폭포와는 다르게 물이 시원하게 내려오는데요. 이유는 바로 위에 용화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오늘 참 만나서 좋네. 기사님 저 여기예요. 네. 철을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청각인지 아니신지 몰라도. 그래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즐겁게 탔어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조금 늦었지만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이곳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벚골 도토리 막국수 집입니다. 조금 멀긴 하지만 여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기계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물막국수를 시켰고요. 10분 정도 기다리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국물은 추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이 되어 있고요. 끝맛이 살짝 매콤합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워낙 못 먹기 때문에 이 매콤한 맛은 전혀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물도 맛있지만 면이 진짜 맛있는데요. 메밀막국수는 거칠고 툭툭 끊어지지만 도토리막국수는 쫄깃하고 도토리묵에 부드러움이 있어서 식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먹어본 막국수 면 중에 이곳이 최고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 연못이 있어서 잠시 구경 나왔는데요. 잉어가 엄청 많네요.
고석정 꽃밭을 구경하러 다시 고석정으로 왔습니다. 야간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마지막 여행지로 정했습니다. 6월까지는 입장료가 무료고요. 시간은 오후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을과 함께 꽃밭을 보고 싶으시다면 고석정 꽃밭으로 와주세요. 7, 8월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9월에 다시 개장합니다. 아직은 무언가 준비가 덜 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고석정 꽃밭은 가을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가을에도 여기가 있어요? 여긴 원래 가을 시즌이에요. 그래요? 네. 뉴스에 6월에 뭐 만발한다 그래서 왔는데. 가을 시즌이고 여기는 이제 그 유럽식으로 이제 슈퍼맨드라니까 이제 먼저 저쪽에 있었는데 네. 좀 크게 해서 이쪽을 보게 더 이제 장관을 이룰 수 있게끔 할 거고. 아, 6월보다 가을이 더 크구나. 원래 가을 시즌이 제대로죠. 이제 6월이나 5월은 이제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제 그 5월 중순서부터 해갖고 이제 유채꽃 펴갖고 수레국화로 접어들면서 저쪽으로 이제 양귀비 구경하면서 장미 구경하고 이렇게 이제 교차하면서 아. 하게끔 하고 가을에는 이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와.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가을에 며칠 날 오픈해요? 우린 9월 초에 할 거예요. 9월 초에 하는데 제대로 보려면 9월 중순에. 중순에? 네. 아. 그 추석 그 시즌. 그때도 야간으로 해요? 네, 그때도 야간 하려고 그래요. 아. 지금은 이거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가을에 다 또 와야겠다. 아, 네. 그래도 야경이 볼만하네요. 물론 저는 가을에도 다시 와서 더 좋은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팟라이트였습니다.